이르면 이달 중으로 서울 시내에 승객 골라 태우기가 불가능한 택시가 등장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택시 4,564대에 택시 운송 가맹 사업 면허를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승객 골라 태우기가 불가능한 자동 배차콜은 승객 호출에 따라 자동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차량이 배정되며 운전자는 승객을 태울 때까지 목적지를 알 수 없고 배차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3개월간 시범 운행 기간을 가질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부가 서비스 요금을 시간대별로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차등 책정할 방침입니다.